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입니다. 드디어 이제 100일.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100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캐스트를 찍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11년 동안 봤잖아요. 이거 칠판에 이거 써 있어봐야 긴장 하나도 안 하더라고. 이거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날 때, 죄송해요. 다시 해드릴게요, 이렇게 100일로. 여러분 현장에서 만났을 때 덥다고 막 짜증 부리고 그런 수험생들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더운 거 짜증나지? 추워지면 더 짜증나. 더 짜증납니다. 더위가 끝나면 고3의 마지막 무더위, N수생분들 알 거예요. 작년 100일 남았을 때막 덥다고 짜증나고 이제 교복, 하복, 왜 이렇게 더워. 하복을 벗어 던지는 순간 긴팔 입기 시작하면 마지막 하복, 진짜 이제 점점 옵니다. 진짜 나 수능 보나 보구나. 근데 이 긴장감이 없다니까? 여러분 100일 남은 거잘 생각해 보세요. 수능 과목을 국, 영수, 한국사, 사탐, 툴 하면 6과목입니다. 그런데 또 한국사 왜 무시해요 또? 근데 만약에 6과목으로 100일 나눠보세요. 6으로 나눠보면 6, 1은 6, 6, 6에 36. 한 과목에 16일 남았네요. 여러분 윤리 16일 하면 끝납니까? 생윤? 그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생윤 16일 만에 끝났으면 우리 수능 개념 하고 끝났어야죠. 우리 헤어졌어야죠. 수능 개념 끝나고. 이 100일 남은 시점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긴장해라. 16일. 한 과목이 16일. 그리고 제발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만하세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세요. 10일 남았다. 여러분들 현역분들 보세요. N수생분들 알까요? 이거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 긴장할 것 같아요? 10일 남았다. 나에겐 375일 남았어. 내년에 한번더 하면 되지. 이런 이상한 허망한 헛된 생각. 또 10일 남고 19, 8, 7, 6, 5, 4, 3, 2일 남잖아. 2일. 수능 직전 2일 남으면 여러분들 이제 1일 이렇게 2일 이렇게 되면 이제 예비 소집. 예비 소집 일찍 끝나요. 시험장 한번 가봐요. 막 친구들 같이 우리 내일 같이 시험 본다. 같이 우리 도시락 먹자. 막 이상한 이야기 하면서 긴장 전혀 안 합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거 긴장하셔야 돼요. 두 번째 100일 남은 시점부터 앞 글자가 사라지면 금방 갑니다. 100일 다음에 99일. 99일 남았으니까 우리 구구콘 먹으면서 힘내자. 자기 합리화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 그러면서 하루하루 날리지 마세요. 앞에 숫자가 정말 빠르게 변해갑니다. 응? 100 9, 8, 7, 6, 5, 4, 3 찬바람 쌩 불면 마음도 쌩. 이때는요 슬럼프 조심해야 돼요. 슬럼프 다른 거 아니고 멍 때리고 있으면 슬럼프입니다. 순삭 스터디 플래너 갑자기 한세 페이지 하얀색, 그럼 갑자기 이제 87일에서 83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절대적으로 이때는 두 번째 긴장하시고 두 번째는요 공부 계획을 정말 단순하게 짜야 됩니다. 100일 남은 이 시점에 막 스터디 플랜 빡빡하게 할수 있는 분들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사시지 않았던 분들이 빡빡하게 써놓고 다음날 스터디 플랜을 쓰다가 또 하루 가요. 그러지 마시고 단순하게 딱 아침에 뭐, 점심에 뭐, 저녁에 뭐 이렇게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100일 남았는데 세 번째는 스터디 플랜을 단순화시키고 첫 번째 긴장, 두 번째 스터디 플래너 단순화. 세 번째는요,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꼭 이래요. 100일 남았는데 내가 오늘 9시 50분까지 공부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죠. 10시까지 오늘 도서관에서 공부해야지. 그럼 10시까지 합니까? 9시 50분 되면 이제 책 챙기고, 학교는 더 심하죠. 막책 챙기고, 막 감독 선생님 눈치 보고, 눈치 보다가 이렇게 감독 선생님 돌아다니면 책상 밑에는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위에다 올려놓고, 막 영단어, 막 문법 꺼내놓고 그냥 막 대충 보는 척하다가 10분 되면 뺑! 하고 집에 가죠. 그 10분, 100일 곱해보세요. 1000분이죠? 여러분 계산하기 쉽게 1200분이라고 해보세요. 60으로 나누면 몇 시간? 죄송합니다, 문과. 자, 60으로 나누면 몇 시간이냐면 20시간이죠? 20시간이면 며칠이에요? 하루가 아니야. 하루에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온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몇 시간이에요? 채 5시간 안 됩니다. 그러면 20시간이면 4일이에요. 4일. 하루에 10분씩 100일 동안 날리면 4일 날아갑니다. 어마어마하죠? 1학년 때부터 그러고 있다 생각해봐. 1학년 때부터 맨날 자습 시간에 지금 9시 50분 되면 자체 종례 끝 간다. 이미 막 왔다 갔다 막짐다 쌓아놓고 그러고 살았던 그 10분이 어마어마한 시간으로 지금 작용하니까 세 번째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팁은 100일 남았을 때 10분이라도 조심하세요. 10분. 100일 남았는데 하루라도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 하루를 쉴 겁니까? 한 과목당 16일 남았는데. 응? 하루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분이란 시간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라고. 그 10분을 하루에 그렇다면 남들보다 더 한다면 남들이 까먹은 4일에 이어서 나는 8일을 앞서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자, 수능 일주일 남았어요. 꿈을 꿉니다. 항상 수능 시험 보는 꿈 꿉니다. 답안지 밀렸습니다. 아직 수능이 한달 남았다는 이상한 헛된 꿈을 꾸지 말고, 그건 망상이에요. 그꿈 꾸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벌수 있는가 생각하시는 게세 번째 관점입니다. 네 번째, 명절 옵니다. 추석. 현역분들 추석 조심하세요.
추석은 그냥 수능 이후에 나의 경제 활동을 위한 자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추석 됐으니까 나에게 보상을 내리기 위해 그래 오늘 하루 정도는 사촌과 대화 어떤 대화할 거예요? 아유 종익이 이번에 수능 본다면 막 턱턱 막 막히지 않아? 수시는 붙었니? 어떻게 쪽집게처럼 물어봐 다 떨어졌는데 수시는 붙었니? 어디 있었니? 근데 꼭 사촌 중에 또 엄친아도 또 계시는 누구는 작년에 어디를 갔는데 어디를 갔는데 너도 그랬지 거기 오래 있지도 마시고 안 가는 것도 상책 근데 안 가면 집에 있지 마세요 또 막 TV 켜놓으면 하루 순삭입니다 유튜브 하루 순삭 명절 그러고 가요 그냥 명절 땐 여러분 수능 이후에 경제적 자본이 많이 없을 겁니다 수능 이후에 여러분들의 놀려면 여러분 돈 필요해요. 수능 끝나면 행복할 것 같죠? 며칠 놀고 끝나요, 용돈이. 아, 애들이 맨날 걸어 다니는 거지, 학교. 지하철비, 버스비 아껴서 엄마 근데 또 교통카드 좀 열받죠. 현금 주시는 거 세이브 시켰다가 그걸로 떡볶이, 분식, 노래방, PC방 다녀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명절 조심하죠. 다섯 번째, 기본적 욕구 무시하지 마세요. 100일 남았는데 갑자기 나 막 초인이 되어가지고 원래 한 3시간, 8시간 자야 되는 개체인데 갑자기 3시간 자야지 너만 짜증나. 하던 패턴 유지하세요. 먹는 거 100일 남았는데 다이어트 수능 끝나고 여러분 자동 다이어트 됩니다. 여러분 먹을 거 맨날 학교에서 그렇게 밥 먹고 학원에서 먹고 돌아다니다가 누가 챙겨줘요? 여러분 수능 끝나고 바로 찬밥이야 집에 지금은 엄마 아빠가 막 소중한 너를 위해서 수능 끝나는데 수능 때까지 너를 막 해줬던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너는 찬밥이야. 응? 너 아침에 누가 일어난다고 깨워주겠어 이제? 알아서 가요 이제. 응? 걸어가니까 어? 걸어가고 점심밥 아껴가지고 저녁에 놀으라고. 그 이후에 하세요. 그 이후에. 그때는 모든 게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우려면 수능을 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잘 기억하시고 100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 관리하시면서 긴장하시고 두 번째 계획 단순화시키시고 세 번째는 하루에 10분이라도 세이브 시키시고 명절 조심하시고 다섯 번째 기본적 욕구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미친 것 같은 행동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수능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현장 아이들과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이야기해 드린 게 무엇이냐면 생윤 보신다면 사탐 시험지 생윤 2017, 2018, 2019, 2020 평가원 시험지 뽑아라. 뽑아서 벽에다 붙여놓고 봐라. 아침에 양치할 때도 보고 로션 바를 때도 보고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말고 그거라도 봐라. 눈에 계속 봐야 시험지는 보입니다. 여러분 옷도 눈에 보여야 꺼내 입습니다. 시험지도 눈에 봐야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 내가 꺼내서 봐야지 이미 안 본다니까. 그렇게라도. 그럼 벽지에 시험지 붙였네? 엄마가 뭐라 아빠가 뭐라 야, 너 그 도배가 얼마짜리인데 이럴까요 지금? 내가 공부하려고 붙여놨는데 엄마 아빠한테 전시호가 됩니다 이거. 내가 이런 짓까지 해봤어. 그러고 수능의 현장에 들어간다 생각하세요. 내가 벽지에다 시험지까지 붙이면서 그런 미친 짓까지 했던 사람이야. 수능도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가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수능의 그날 찍신여 나에게 오소서 내가 찍은 건 다 맞겠다. 이건 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헛된 망상과 꿈꾸는 100일 되었다가 이렇게 되지 마시고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구체성 가지고 움직이면서 이 날을 마주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즈음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할게요. 진짜 100일 긴장하시고 힘내시면서 지금까지 했던 거 이어서 마무리까지 하시는 분들의 옆에 귓가에 제가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답 불러드리는 그러한 기적이 펼쳐질 테니까 그렇게 100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